이풀 김쌤입니다. 어법 끝 실전 모의고사 300제, 실전 모의고사 4회차, 기말고사 대비 강의 시작해 볼게요. 자, 79번. 바로 들어갑시다. 앞에 뭐 여차여차 하는 말들은 시간 낭비야. 지금, 우리가 6개를 보는데 한개 10분 잡고 한 1시간 정도 걸릴 것 같은데 최대한 좀 빨리 해보도록 할게요. 설명 다돼 있습니다. 자, 최근에 포스트 카드인데 요게 이제 PP야. using이나 were used 이게 본동사 형태로 들어가면 안 된다. 또는 현재 분사 들어가면 안 된다. 보여주는 거고. 자, 이렇게 해서 used 사용된. 그럼 선생님 본동사는 어디 있나요? 좋은 질문. 여기 있다. have challenged. 이렇게 해서 현재 완료 시제가 사용됐다. 그다음에 deliberately는 의도적으로 여기서 unbutton, unintentionally는 의도하지 않게, 요건 반이요. 자, 혹시 시험 문제 요렇게 출제가 될수 있을까 봐 한번 해봤고요. 자, in a wide variety of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광범위하게 다양한. 그래서 복습을 하기에 굉장히 편리하게 만들어 놨으니까 참고 잘 하시기 바란다. 활동가. 다양한 활동가와 교육 캠페인에서 사용된 포스트카드가 되겠지? 포스트카드는 의도적으로 도전을 해왔다. 우리의 규범에 이렇게 간다. 그치? 여기서 규범은 기준. 우리의 일반적 기준에 이를 제기해왔다. 도전을 해왔다. 자, 어떻게 도전을 했는가, 또왜 도전을 했는가 확인하면 되겠지? 1993년, 캐나다의 뭐, 요거 이제 뭐, CPAWS라고 학교 단체인데, 요게 본동사가 아니고, 준동사 자리다. 그 본동사는 어디 있노? 여기 있어. 이게 본동사야. 선생님들이 이렇게 다 섞어놓고 주지는 않겠지. 분명히 어디 한 곳만 준다. 그렇게 했을 때 본동사와 준동사 구별하라고 이렇게 해놓은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홀트는 멈추다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이니시에이트는 시작하다라는 단어야. 그래서 단어 정리 꼭좀 해놓기 바란다. 희망을 하면서 뭐 하기를, 자, 이 공원에서 발생하고 있는 개발이다. 자, 개발을 멈추기를 희망을 하면서 이제 동사 시작했다. 포스트카드 캠페인을 시작했다. 이게 목적어 되겠죠? 왜 했는가? 얘들이 그 공원에서 발생하는 그 일어나고 있는 어떤 개발을 막기 위해서 했다. 약간 환경 보호 차원에서 이와 같은 행동을 한것 같아. 자, subscribers는 구독자, describers는 설명하는 사람. 여기서는 이제 잡지 구독자를 얘기를 한다.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공식 출판물 되겠지? publication, 출판물. in 예에 이제 구독을 하고 있는 구독자들은 받았다. 여기가 본동사야. 과거형으로. 나머지 다안 된다는 거지? 자, 포스트카드를 받았다. 여기가 본동사로 나오니까 얘들아, 어떻게 돼? 여기는 준동사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원래 원문에서는 featuring이라고 되어 있는데, 물론 featured도 될수 있지. 이게 만약에 PP가 가능한 자리라면, 그런데 뒤에는 목적어가 이렇게 나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수동 형태인 featured는 들어갈 수가 없다, 그치? 그래서 특징으로 하는이라는 의미의 featuring 들어가야 되겠고, 만약에 이거를 관계 대명사를 쓴다면, 자, which 적어 주고, 자, 주격으로 가면 되니까 featured 해주면 돼. 자, 이쪽으로 좀 올까? 선생님들이 바꿔낼 수도 있으니까요. 주격 관계 대명사 플러스 동사는 ing로 바꿀 수 있다. 되겠나? So which featured 하든지 featuring 하든지. 자, 이 포스트카드는 특징으로 했다. 사진을 최근의 건설 프로젝트에 어디에서 일어나는? 여기에서 일어나는. 뭐뭐뿐만 아니라 as well as 뭐뿐만 아니라 사실뿐만 아니라 무엇에 대한 상업 발달의 속도에 대한 사실뿐만 아니라 어디에서 진행되는 그 공원 안에서 진행되는 대체
그래서 밑에 해석 참고하시면서 다시 한번더 확인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와 같은 이미지. 그 뭔데요? 사진이잖아. 그럼 이런 게 문장 삽입형 문제로 들어갈 수 있겠더라. 그 다음에 utilize는 사용하다, 활용하다, 이용하다가 되겠고, 자, well known은 잘 알려진, 다 알죠? 이 정도는 그래도 단어 정리하는 데 도움 되라고 적어 놓은 거니까 꼭 확인합니다. 자, 형태 구성 방식이고, 자, 포스트카드, 그린 포스트카드의 유명한 형태 구성 방식을 사용을 한다. 뭐가 그와 같은 사진이? 자, 본동사 이미 나왔고요. 그러면서 접속사 나왔다. 그러므로 본동사 하나 더쓸수 있는 거지. Challenges. 그래서 사용은 했는데 기본적인 잘 알려진 형태를 사용하긴 했는데 이까지는 우리가 다 아는 방식인데 도전도 했단 말이지. 무엇에 메시지들의 일반적으로 관련된 무엇과 인기 있는 기념품 포스트카드와 관련된 메시지의 이의를 제기했다 또는 도전을 했다. 그러니까 조금 형태는 비슷한데 기본적 엽서와의 어떤 차이가 있었다. 그게 그 기본적 메시지 그엽 기본적인 이제 대중적 기념 엽서와 관련되는 메시지에 도전하는 것이었다. 이거잖아. 그러니까 그 도전하는 게 뭐냐? 말이 약간 좀 꼬여 있어서 그렇지 좀 다르게 했다 이 말이죠. 자, 블렌드는 혼합이야, 혼합. 다른 단어로는 combination 정도 보면 되겠고, 자, 익숙한 것들 되겠고, 그 다음에 unexpected, 예상치 못한 것들. 아래로 내려올까? 더 더하기 형용사는 형용사 한 것들 또는 사람들. 자, 그래서 더 familiar 그러면 익숙한 것들, unexpected 하게 되면 예상치 못한 것들 이렇게 해석을 해주고요. 자, 익숙한 거는 형태가 비슷하다 그랬지. 예상치 못한 것은 기념엽서에 연결된 메시지에 도전한다고 했잖아. 그것을 두 개를 섞은 것이 여기가 본동사. 그래서 end-end 돼 있다고 복수로 생각하지 말고 blend가 주어니까 수일치 makes 만들어 준다 이것을 효과적인 도구로 무엇을 위한 환경적 활동을 위한 되겠지? 자, 그러니까 환경 운동을 하는데 이게 효과적인 도구가 된다. 이 말인데 중요한 거는 this가 뭔가 그러면 이것을 선생님들이 적으라 그러면 앞 문장 적으면 돼. 그림 엽서의 잘 알려진 구성 방식을 활용하지만 대개 대중적 기념 엽서와 관련 또는 연결된 메시지에 도전하는 것. 되겠나? 이두 개를 합치면 이것을 하는 것이 효과적인 도구가 된다. 되겠지? 자, 연결 여기가 주어고요. Between A and B 이렇게 가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링크가 주어야 수일치 조심해라. has로 가야 되겠죠. have not to have 가면 안 된다. 자, 그다음에 further이라고 하는 게 뒤에도 나오는데 자, 이게 father 하고 뒤에는 이제 father이 나올 거야. 이거는 밑에도 적어 놨지만 여기 확인 한번 해 볼까? 자, father는 더 멀리, 거리상의 개념이고 더 이제 further는 양적인 개념에서 좀더 띄어서 얘기해야 되는데 미안. 그래서 여기서는 양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이제 further이라고 가야 되는 거. 높아심에서 한번 적어 봤고 환경 교육과 관광 홍보 사이에 연결이 좀더잘 만들어져 오고 있다. 수동태. 얘가 뭔가를 만든다라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 거니까. 뭐에 의해서? 최근에 포스트카드 캠페인에 의해서. 여기까지 되겠지. 자, aim은 타동사로 무엇을 겨냥하단데, 뒤에 목적 없으니까. 자, aimed at. 그 다음에 동명사. 뭐뭐 하는 것을 목표로 한. 이렇게 잡으면 돼. 그래서, 지금 본동사가 나왔기 때문에 has been established로 본동사 나왔죠? 그러니까 뒤에는 본동사 못 나온다. 준동사의 형태로 들어가야 되는데 뒤에 목적어 없어. 그래서 수동태. 모르겠다. aimed at. 배워버리면 되겠지? 뭐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encouraging. 격려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좀더 지속 가능한 관계를 격려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한. 무엇과 무엇 사이에? 관광객과 그 지역의 야생 환경 사이에 되겠어.
그래서 그 관광 사업도 어느 정도 보장하고, 그리고 환경에 대한 인식도 고취시킬 수 있는 우편 엽서 캠페인을 했다 이거지. 자, 이렇게 다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하는 게, 그래서 주제가 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 보고 난 후에도.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정리하면, 소재는 다양한 활동가의 캠페인 및 교육적 캠페인에 의해 사용된 엽서. 주제는 환경 활동에 효과적인 도구가 되고 있는 우편 엽서 캠페인. 뭐, 이 정도 하면 되겠지. 오케이. 자, 그 다음, 80번. 야, 별거 없다, 얘는. 자, 좋은 접착력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서 for라고 하는 거는 때문에 이렇게 이유로 잡으면 된다. 때문에. 자, 추임금은 정말로 잘 붙는다, 이 말이야. Hold one's ground 하게 되면 자리를 지키다. 그래서 정말로 그것의 자리를 지킨다. 이 말은 뭐야? 붙으면 안 떨어진다. 이 말이지. 불행하게도, 이게 뭐 장점 같은데, 불행하게도 그것의 자리를 지키는 것, 여기가 준동사로 주어다. 그래서 본동사는 means야. 요렇게. 그 다음에 목적어가 이제 cleaning 되겠니? 그 다음에 목적어가 adhering. 요렇게 갑니다. 그래서 어떤 애가 본동사인지, 그리고 어떤 애가 주어인지, 어떤 애가 목적어인지 여러분들이 찾아주셔야 된다. 지금 방금 내가 다 찾았지? 적어주시고요. 그다음 mean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ing가 이제 동명사가 뒤에 목적어 왔을 때 뭐뭐 하는 것을 의미하다. 이렇게 되는 거다. 자, 이 all이라고 했을 때, 자, too often, 너무 자주, 즉 땅에 딱 붙어 있는 것은 너무 자주 의미를 한다. 뭐를 딱 붙어 있는 것을 어디에? 너의 신발 바닥에 또는 너의 의자에 붙어 있는 것을 의미한다. 됐죠? 어디에 있는 의자냐? 버스에 있는 의자. Even worse, 설상가상으로 좀 어렵게는, 아니면 더안 좋게, 마찬가지 목적으로 getting. 자, getting. 자, stuck 하게 되면 붙다. 너의 머리카락에 달라붙는 것을 의미한다. 됐지? 지금 목적어가 지금 3개 나왔죠? 다시 동명사가, 자, 주어가 되면서 클리닝이 주어고, 그다음에 동사는 cost야. 나머지는 다 들러리. 이 시험 문제에서 출제될 수 있는 유형 그냥 뽑아본 거니까 확인 꼭 해주시고. clean up 하게 되면 이제 치우다가 되는 거지. clean up, 치우다. 자, 보기 싫고 더러운, 이게 껌 조각이잖아요. 붙어 있는 껌 딱지. 자, 그껌 자국을 없애는, 청소하는 것이. 자,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목적격, that, 목적격 관계대명사 뒤에가 주어 동사까지만 나와 있다. speed out, 무엇을 내뱉다. 사람들이 내뱉은 껌의 더러운, 그리고 보기 싫은 조각들을 청소하는 것은 cost, 사람 돈, 사람이 돈을 내게 한다. 됐지? 영국의 납세자가 대략 1억 5천만 파운드를 1년에 내도록 한다. 됐지? 그래서 납세자들은 연간 이렇게 이렇게 비용을 낸다. 이렇게 해석되어 있는 거. 그러나 이게 지금 상황이 안 좋잖아요. 돈 내야 돼. 납세자들이 돈이 이런 데 쓰인다. 그러나 이제 해결책이 있어. 이거야, 해결책. 이게 그래 주제이기도 하고. 자, 거기에 an end in sight to the mess 했을 때 an end to는 뭐뭐의 끝 이거고요. insight는 보이는, the mess는 엉망인. 그래서 합치면 엉망인 상황의 보이는 끝이 있다. 다시 말하면 엉망인 상황이 이제 끝이 보인다. 이렇게 되는 거야. 맞죠? 자, 무엇을 가지고 전 세계에서 최초로 달라붙지 않는 껌의 발명을 가지고. 됐나? 달라붙지 않는 껌. 쫀득쫀득은 한데 달라붙지는 않는다.
아직까지 본 적은 없는디. 여러분들은 먹어봤는 건 모르겠네. 자, 이 껌은 여기서 이제 콜이라고 하는 게 밑에 보시면 원래 콜 A, B인데 이게 수동태로 가게 되면 A is called beer. 근데 선생님 is 없는데요. 그냥 분사로 처리한 거지. B라고 불리는 A, B라고 불리는 A. 됐니? 모르겠으면 이렇게 가라고 그냥. 여기가 준동사 자리다. 본동사 자리는 여기 있어요. 여기가 본. 됐니? 자, 잘라, 잘라. 자, 여기 브리스톨 대학의 발명가들에 의해서 이렇게 뭐 리브 세븐이라고 불리는 이 껌은 is not attracted, 끌리지 않는다. 어디에? 옷과 머리카락에, 옷 또는 머리카락에 붙지 않는다 이 말이죠. 여기서 그래 붙다라는 표현을 뭐 cling to, 뭐 get stuck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많이 표현을 했다. 자, easily removed 돼 있지. 오, 선생님 동사가 하나 더 나왔는데 이것도 본동사야. 뭐라고? 여기가 동사 1, 여기 동사 2. 선생님 접속사 없는데요. 여기가 동사 3이 있어. 자, 이런 경우가 A, B, N, C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본동사를 본본, N, 본 이렇게 적은 거야. 알겠니? 쉽게 제거가 되어진다. 콘크리트로부터. 그리고 단순하게 녹아버린다. Hard는 딱딱해지다다. 딱딱해지다. B가 온 후 몇 분 안에 이 말이에요. In just a few minutes of rain 하게 되면 B가 온 후 몇 분 안에 또는 B가 내리는 몇 분 안에 단순하게 녹을 수가 있다. 대체 dissolve, 녹다. 이제 해결책이 된 거고, 해결책이 나온 거고, 그 런던시의 공무원들이야. 그래서 여기 officers가 주어입니다. 이 공무원들은 have welcome 지금까지 반기고 있다. 이 발명품을 뭐로써 as 뭐뭐로써 means는 수단. 어떤 수단? of 줄이는 수단. 그들의 예산을 청소하는데 그들의 예산을 줄이는 수단으로 환영하고 있다. 대체 소재는 비에 쉽게 녹는 껌 또는 이게 비는 이제 비 말고도 이제 뭐 잘 붙지 않는 껌. 잘 붙지 않는 껌. 아까 뭐 옷과 머리카락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리고 비에 쉽게 녹는 껌 이렇게 잡아주신 게 맞겠고. 자, 뭐 제목은 쌤 나름대로 이제 정리를 해봤는데 뭐 한국어는 뭐 지저분한 껌 청소 이제 그만 뭐 이렇게 봤을 때 더 이상의 고통, 노력 없는 껌의 딱지를 제거를 하기 위한. 되겠니? 그럼 비슷하잖아. 지저분한 껌 청소 이제 그만. 설명도 이제 그만. 넘어갑시다. 자, 81번. 자, 여기서는 동명사가 주어고, 동명사가 주어일 때는 단수 동사가 뒤에 따라온다. 그래서 managing, 그 다음에 선생님 동사 어딨어요? isn't. 되겠니? 단수. 그 다음에 squeeze A into B. A를 B에 쑤셔 넣단데. 선생님 여기서 squeeze까지는 알겠는데요. extend는 뭔가요? 반이어지 뭐. 확장시키다고. 그 다음에 여기 목적을 어딨나요? 여기가 목적어야. many task. 그럼 이건 뭔가요? as possible. 뭐 복잡나요? 그래서 분리해놨잖아. as many 복수명사 as possible. 가능한 한 많은 뭐뭐. 되겠니? 그래서 목적어를 이렇게 다 잡으면 돼. 이렇게 as 이런 식으로. 그러면 squeeze A into B. 그 뒤에다가 as possible. 됐니? 그래서 가능한 한 너의 하루에 많은 일을 쑤셔 넣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니다. 그럼 시간 관리란 무엇인가? 이거. 그럼 시간 관리는 여기서 is은 시간 관리하는 것이지 무엇에 대한 것이다. 요 sophisticated는 복잡하게 하다고요. 요건 단순하게 하다. 단순하게 하는 것에 대한 것이다. 뭐를? 의주동 how 주어 동사. 그래서 이렇게 하면 돼.
How you work, 네가 어떻게 일을 하는가를 단순하게 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서 doing things faster, 즉 일들을 보다 더 빨리 하고 그리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되겠지. 줄이면서 이 뒤에 있는 요 놈들은 다 준동사고요. 그리고 지금 병렬 구조가 요렇게 다 ing 되겠지. 전치사의 목적으로 지금 다온 거야. 됐죠? 자, 그 다음에 또 시간 관리를 하는 것은 되겠지. 계속 똑같은 얘기다. clear away. 자, 무엇을 치우다. 그래서 공간을 치우는 거야. 너의 삶에서 뭐 하기 위해서, 뭐뭐 하기 위해서,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투부정사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준동사 자리니까 makes라고 하면 안 되겠지. 사람들을 위해서,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이것도 잘 보면 to가 다 생략되어 있다 보시면 돼. To make, to play, to rest 이렇게. 그리고 놀고 휴식을 하기 위해 당신의 삶에서 공간을 만들어 놓는 것, 좀 치워 놓는 것에 대한 것이다. 되겠죠? 일만 하는 게 아니야. 네가 놀 시간도 좀 있어야 되고 사람도 좀 만날 시간이 있어야 된다. So that 잡아두시고. So that은 중간에 형용사 부사를 써서 뭐뭐해서 뭐뭐하다. 시험 문제에서 이것 말고 뭐 위치 막 나오고 막딴거막 나오죠. 이럴 때좀 조심하고. 물론 나올 수도 있지만 뒷문장이 완전하면 못 나온다. 자, 뒷문장 보면 여기서 위치가 왜안 되냐면 주어, 동사, 그 다음에 forget은 뭐뭐하는 것을 까먹다. 밑에 볼까? forget 다음에 to 부정사는 뭐뭐 할 것을 있다. forget 다음에 ing는 뭐뭐 한 것을 있다. 그래서 이것도 시험 문제 나올 수 있겠지. 그 다음에 enjoy 다음에 목적으로 이제 명사 절이 오는데 우리가 하고 있는 에서 뒷문장 불완전하지. 목적 없으니까. 그래서 what절까지 와서 뒷문장이 완전해. 그러니까 관계대명사 대신 못 오지. 그러면 관계부사 where은 올수 있잖아요 라고 하겠지만 여기서 비즈니스가 그 바쁨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바쁨 속에 사로잡혀 서지 이 비즈니스를 꾸며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관계부사 자리도 아니다. 그러므로 접속사 that만 오는데 이것도 저것도 귀찮다. So that만 잡아놓으라고. 알겠지? 자, 뒤에는 형용사 부사가 왔기 때문에 such를 쓰면 안 되죠. 명사가 아니니까. 우리는 사로잡힌다. 됐니? get caught up, 뭐뭐에 사로잡히다. 즉, 바쁨에 사로잡혀서 우리는 즐기는 것을 까먹어버린다.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을 즐기는 것을 까먹어버린다. 심지어, 뭐할 때도, even when, 심지어 뭐뭐 할 때도, 우리가 focus on, 집중을 할 때도, 무엇에 좀더 스마트하게, 현명하게, 일을 하는 것에 집중을 할 때도, 단순하게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하게 일을 하는 것에 집중을 할 때도 우리는 여전히 be focus on ing 여전히 똑같이 동명사입니다. get something done 하게 되면 뭔가를 끝내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work smart는 보다 현명하게 일하다. get 목적어 done 무엇을 끝내다. 그 다음에 focus on ing 해도 되고 be focused on ing 해도 되고 뭐뭐 하는 것에 집중하다. 대체 대신 수동태로 갈 때는 반드시 be 적어주고 focused 이렇게 가준다. 알겠나? 자, 우리는 여전히 자주 너무나도 자주 일을 마치는 것에 집중을 더한다. 이것이 should never be the point. 핵심, 중점이 되어서는 안 된다. 여기서 this는 일을 완료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 됐죠? 자, always 물어봐라, ask yourself. 여기서 명령문으로 들어간 본동사 자리예요.
너 자신에게 항상 물어봐. 그 다음에 여기는 직접 화법이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To spend more time enjoying. 즉, 보다 더 많은 시간을 즐기면서 보내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내가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what 해야 되겠지? 내가 하고 있는 것에 좀 더, 내가 하고 있는 것을 즐기기 위해 좀 더 많은 시간을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spend 시간 아닌지, 뭐뭐 하는데 시간을 쓰다. what은 뒷문장 불완전 체크해주고. 그래서 이제 해결책이 나온다. 자, 주제문. 목표가 반드시 뒤에는 주격 보호자리이기 때문에 동명사와 투부정사 둘 다 다 가능합니다. arranged만 안 돼. 자, 정리를 하는 거다. 너의 노력을. 자, 이거를 이제 우리 해석지에서는 뭐 엮어 나가다 이렇게 해놨고요. 그냥 arrange one's commitment는 쉽게 그냥 노력하다 이렇게 좀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자, in a way는 뭐뭐 하는 방식으로. leave out은 A, 목적을 써서 A를 하며 살다. 이렇게 우선 딱 정리를 하고 위로 가보면 그 목표는 노력하는 것이다. 방식으로 어떤 방식? 네가 행복한 방식이지. Leaving out the detail of your daily life. 너의 일상생활의 세부적인 것이니까 소소한 것들. 너의 일상생활의 소소한 것들을 하면서 네가 행복해 하는 방식으로. 됐죠? 뒷문장이 완전해서 이건 접속사 대시돼야 돼. 자, 심지어 뭐 하는 동안? 네가 일을 하는 동안에도. 됐죠? 자, 여기서 during은 전지사니까 안 되죠? 이제 뒤에 주어동사 왔으니까 접속사 while 적는다. 자, this may sound like. sound like는 뭐뭐처럼 들리다. pipe dream은 헛된 생각. 그 다음에 more possible than ever는 그 어느 때도 보다도 가능한. 됐나? 자, 이것이 헛된 꿈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어느 때보다도 오늘날의 세상에서 가능하다. Be curious. 호기심 갖고 be open. 마음을 열어라. 어디에? 그 기회에. Know yourself. 너 자신을 알아라. 그리고 너의 열정을 끌어안아라. 됐죠? 간단한 건데 길었어 그냥. 자, 소재. 시간 관리 방법이고. 자, 만약에 이 사람이 그래 주제로 만약에 뭐 주장을 하는 것을 찾아라 그러면 할 일을 하면서 소소한 것들에 감사하며 또는 소소한 것들을 하며 행복감을 얻어라. 이렇게 해줄 수 있겠지? 자, 82번 가볼게. 이것도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어떻게 식당의 주방장이 다양한 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한 테이블에 있는 그것도 동시에 가져다 줄 수 있을까? 이게 그리 주제야. 말도 안 되지만. 그러니까 식사 준비를 하는 동안 요리가 다 다른데 한 테이블에서만 해도 요리가 다 다른데 그 많은 다른 요리들을 어떻게 탁탁탁탁 이렇게 내놓는가? 이게 그리 주제예요. When it is clear, 이승 여기서 가주어, 대디아가 진주어 뒷문장을 완전합니다. 준비 시간이 different, 다른데 for all of them, 그 모든 요리를 위해서 요리 시간이 다 다를 건데, 요리 준비 시간이 다를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시간에 음식을 착착착착 내놓을 수 있을까? 먼저, 그거, 자, it looks like the right time. 올바른 시간처럼 보일 때라는 얘기는 이렇게 해놨지. 이때다 싶어 보일 때. 웨이터는 fire, 총을 쏜다라기보다는 신호를 준다. 그 요리에 대한 신호를 줄 것이다. 이 신호는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앞문장 전체가 되는 거예요. And it, 요리가 아니라 그 요리를 하라는 그 신호는 is, 별표. 두 개.
이게 and it이야. 앞문장 전체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단수로 가는 거야. 이거 or이라고 해놓으면 안 됩니다. 이것은 신호다. 이거는 방해. 신호다. 주방에 신호다. 뭐 하라는? to start. 시작하라는. 됐지? 자, 여기에서 선생님들이 Q를 좀 영영풀이 문제로 내지 않을까 싶어서 표시해놨습니다. 사람에게 무언가를 하라고 말하는 신호. 됐지? Q 잡아주시고, 지난번에 캡이 나와서 그게 계속 신경 쓰여. 자, then, 그리고 나서, there is someone 했어. 거기에는 누군가가 있다. 어떤 사람, 주격 관계대명사. 뒤에 동사 있으니까, 서 있는 사람이야. stand, s 안 붙여서 안 되고, 이게 단수니까, standing, 본동사가 아니라서 안 된다. 그래서 stands만 된다. around in the kitchen. 부엌에 서 있는 사람이 있다. 주어동사. 이렇게 표시해두고요. 뭐처럼, 지휘자처럼, 뭐 하면서, 확실하게 하면서 everything is getting cooked. 그럼 여기서 지휘자가 아니겠네요. 미안. some은 되겠죠. some은 선행사는 모든 것이 요리가 되어지고 있다. 요리가 되어지는 거니까 cooked가 맞겠지? 자, in the right sequence. 그러니까 올바른 순서로. 올바른 순서대로 요리가 다 모든 것이 되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 됐지? Get cooked. 요리되다. 예를 들면, 또는 그러나 이렇게 나오면 근거짓이니까 예를 들면 잡아낼 수 있어야 되겠고. 자, 주격 관계대명사. 여기서 여기까지 끊어야 돼. 10분이 걸릴 요리는 Get started. 시작을 한다. 4분 일찍 시작한다. 뭐보다? 6분이 걸릴 요리들보다. 되겠니? 이게 dishes. 되는 거고. 정리해놨지? Those는 the dishes. Earlier than 뭐뭐보다 일찍. Get started. 시작한다. 되겠나? 10분 걸릴 놈은 6분 걸릴 놈보다 4분 일찍 시작한다. 그럼 나갈 때 같이 나가는 거니까. 순서 삽입 문제 가능하고요. 왜냐하면 이게 that 때문에. 이 that이 뭐냐 이거지. 자, 식당에 따라서 이것이 뭔데? 10분 걸리는 요리를 6분 걸릴 요리보다 4분 일찍 시작하는 것. 그것은 head chef야. 그렇지? 주방장의 일이 될 수도 있고 부주방장, deputy, 대리인 부주방장의 일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일만 하는 전문가의 일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셰프는 저 are juggling, juggle은 여러 가지를 해내는 묘기를 부리다라는 뜻이다. 그래서 공세 개, 네 개를 한꺼번에 던지는 거, 그렇지? 그게 juggle이잖아요. 자, 많은 그 식사 요리, 많은 다른 테이블의 요리들을 모두 at the same time 동시에 할수 있는 요리를 부리는 거다. 자, this might all sound quite confusing. 자, 이것이 this가 뭐냐? 서로 다른 많은 테이블의 요리를 전부 동시에 해내는 묘기를 부리는 것. 이것이 sound confusing. 감정분사 confusing. 헷갈리게 들릴 수도 있다. 그러나 you don't need to worry. 너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Don't need to 동사원형 뭐말 필요가 없다. 됐지? 자, they are professionals. 그들은 전문가들이다. They've done it. 그들은 이것을 해왔다. Every day, 매일같이. For years and years, 수년 동안. 됐나? 현재 완료가 보이고요. 그 다음에 for years and years, 여러 해 동안 띄워쓰고. 자, 주제는 식사 준비 시간이 요리마다 다 다를 때, 다 다른 사람에게 요리를 내주는 방법,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설명해놨다. 됐죠? 한 30분 지나고 나니까 여러분들 좀 힘들 거야. 두개 남았으니까 힘좀더 내고 끝까지 집중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83번 갈게요. 자, 83번 어떤 내용이었노? 관심과 호기심을 갖는 자세의 장점이야. 그래서 사실 뭐 여기가 이제 키워드라고 볼수 있는데
그 관심과 호기심의 태도지, attitude. 태도는 is, 수일치. 자, 좋다, to have, 가지기에, 뭐뭐 하기에. to 부정사, 뭐뭐 하기에. 부사적 용법, 형용사 수식, 이렇게 보면 되겠다. 이미 해놨어요. 뭐뭐 가지기에 좋은, 이렇게. 자, 그리고, 아, 뭐할 수가 있다. cultivated. 길러질 수 있다. 뒤에 목적 없으니까 수동태로 가고, 만약에 네가 care to try, care to 동사원형, 뭐뭐 하는 것을 신경 쓰다. 네가 시도하려고 신경을 쓴다면. 됐죠? 여기서 이제, attitude는 우리가 저 앞쪽에서 한번 정리를 했는데, aptitude, 적성이라는 단어하고, 비교를 좀 합니다. 자, 여긴 본동사 자리다. 명령문으로 노력해라. 뭐 하려고? 요거 이제 빨간색으로 이제 별표를 한 3개 쳐놓으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감정 분사라고 하게 되면 사물 꾸며주면 ing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의미적으로 봤을 때 노력해라. 누가? 네가 놀라려고 이 말이야. 네가 놀라려고. 이 의미적으로 봤을 때 의미상의 주어가 너란 말이에요, 너. 그지? 글을 읽는 사람. 그러니까 너가 놀라려고 노력을 해라. 됐니? 굉장히 중요하다. 자, 매일매일 최소한 한 가지의 것에 의해서. 됐죠? 혹시라도 모르겠으면 이 뒤에 by 있는 거 같이 연결시켜놔. 그럼 수동태 되는 거 쉽게 좀 잡아낼 수 있겠지? 자, stop 같은 경우는 to 부정사가 오게 되면 뭐뭐 하려고 멈추다. stop 다음에 ing, 뭐뭐 하는 것을 멈추다. 그거 말고는 크게 어려운 거 없어. 자, 멈춰라 하기 위해서야. 잘 보기 위해서. 무엇을? 자동차를. 주차된. parked. 바깥에. 됐지? 또는 나무를 잘 보기 위해서 멈춰라. 인도에 있는. 또는 건너편에 있는, 길 건너편에 있는 건물을 잘 보기 위해서 멈춰라. 그리고는 이제 동사 2. 물어봐라, 이거지. 그러니까 예하고, 스탑하고, 병렬이다. to ask 하면 안 돼요. 이것도 별표 두개 해. 너 스스로에게 물어봐라. How is it? 선생님, 여기서 왜 의주동인데 이게 바뀌어져 있죠? 이 question mark 있지. 그러니까 이거 지금, 직접 합법이에요. 이렇게 질문을 해라. How is it different? 그것이 어떻게 다른가? 다른 차들과 나무와 건물들과. 됐나? 자, 여기서 assume, 추측하다, 넘겨짚다. 그다음 여기 나오는 matter, 자동사로 중요하다. if는 여기서 뭐뭐 한다면이라고 하지 말고, 뭐뭐 한다 하더라도. 양보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원래 if가 양보의 뜻도 있습니다. 자, essence는 본질. 다 됐지? 넘겨짚지 마라. 뒷문장 완전이에요. That 네가 그 물건의 핵심을 알고 있다라고 넘겨짚지 마라. 또는 또 마찬가지로 뒷문장 완전하니까 That it doesn't really matter. 중요하지 않다. 네가 그것을 모르더라도 중요하지 않다라고 넘겨짚지 마라. 마음을 열어라. Be open. 명령문. 여기가 본동사죠. 무엇에? thing is telling you에서 간접 목적으로 나와 있는데 직접 목적 없어. 그래서 이건 뒷문장 불완전해서 what. 뒷문장에 직접 목적 없어서 what 되겠니? 그러니까 그 물건이 너에게 말해주는 것에 마음의 문을 열어라. 그리고 또 동사 2. 노력해라. 자, 밑으로 간가 볼까? try to 다음에 try 다음에 to 부정사는 뭐뭐 하려고 노력하다. try 다음에 동명사는 뭐뭐 한번 해보다. 그다음 그 뒤에 나오는 make 목적어 동사원형 사역동사 목적어 동사원형까지 확인 꼭 해주시고 자, 한번 해봐라가 아니라 노력해라라는 거지. 찾으려고 뭐를 가장 새롭고 신선하고 가장 믿을 만한 단어를 찾으려고 노력해봐. 무엇을 할? 묘사를 할 되는가? inscribe는 새겨 넣다거든? 여기서는 통화 전체 의미감. 그래서 describe.
그 물건을 묘사를 할 가장 신선하면서 가장 믿을 만한 단어를 한번 찾으려고 노력을 해봐라. 그리고 어떻게 그것이 너를 느끼게 만들어주는지, 즉, 너의 기분을 어떻게 만들어주는지 한번 찾아봐라. 듣니? 삶은 경험의 강이다. 더 비교급. 반드시 확인하시고요. 아까 제일 처음에 나왔던 father이라고 하는 것과 쌤이 비교를 했던 거 기억나? father 나오잖아. 이게 더 멀리야. 더 멀리. 네가 깊게 이 잠수, 이 뭡니까? 이거, 이 다이빙을 잠수를 하면 할수록 너는 더 멀리 수영을 할수 있고 너의 삶은 더욱더 풍부해질 것이다. 풍요로워질 것이다. 됐어. 마지막이 필자의 주장이고요. 이것을 주제문으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는데, open-minded. 어떻게 해라? 마음을 좀 열어둔 채, open-minded가 된, 아니면 여기다 be 하나 적어주세요. 자, 모든 것에 that you encounter, 네가 만나는, 좀 어려운 단어 한번 적어 봤다. 뭐 하기 위해서? 너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 됐니? 요 정도. 자, 84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 84번은 문법적으로 우리가 좀볼게 여기야. 여기서 살짝 좀 시간이 걸릴 겁니다. 자, 한번 빨리 가볼게요. 1832년에 그가 죽고 난후 20세의 나이에서 결투를 했는가 봐. 뭐왜 결투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결투를 해서 이 죽고 난 후인 1832년 프랑스 수학자인 이 사람은 지가 뭔 발견을 했다 그러면 뒤에 목적어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 그래서 수동태고 과거형이니까 was found. 발견되어졌다. 뭐한 것으로, 수학적 그, 뭡니까? 글이니까 수학 저술을 남긴 것으로 판명되어졌다. 자, 선생님이 이 표현 좀 잘못했는데 답은 요거다. To have left. 자, 이게 뭐냐면 밑으로 와 보시면요. To have pp는 앞동사보다 한시제 과거야. 그러니까 얘가 발견됐겠지, 죽었으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찾았겠지. 얘가 수많은 이 수학 저서를 남겼다고. 됐니? 그래서 to 부정사에다가 have pp 붙인 요 완료형 부정사 확인해 주시고요. 자, 그다음에 that 주격 관계대명사 앞에 선행사 있으니까 와서는 안 되고 수일치까지 시켜서 were. 자, 얘가 조사를 했다기보다는 조사돼진 거겠지, 사람들에 의해서. 그래서 뒤에 거, 자, examined and pronounced. 조사가 되고 그리고 선언되어졌다. 뭐한 것으로, 뭐뭐로, 뭐뭐한 것으로 가치가 없는 것으로 발표되어졌다. 무엇에도 불구하고, despite, 여기 전치사, 뒤에는 목적어 fact만 나온 거야. 그가 미친 듯이 had pp 작업을 해왔다라는 사실에도 despite 불구하고. 됐죠? The fact가 이렇게 목적으로 있기 때문에, 뒤에 문장 나왔는데요? 라고 해서 although라고 하면 안 돼. 자, 여기서 them은 뭐고, 여기서 them은 a body of mathematical writings. 이걸 얘기하는 거다. 쌤이 써라 그러면 쓸수 있어야 돼. Almost to his final moment. 거의 그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가, 수학적 저술에 미친 듯이 작업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가치가 없다라고 조사되고 판명이 되어졌다. 왜 그랬을까? 뒤에 나옵니다. 그 수학적인 명제, 전제 또는 명제는, 명제들은, 자, noble은 new, 새로운 유닉이고요. noble은요, 귀족 또는 고귀 아니야. 또 선생님들 단어로 장난칠 것 같아서 여러분에게 미리 알려드립니다. 확실히 새로운 것이었다. 참신한 것이었다. 그러나, 판단하다는 타동사인데 뒤에 목적어 없으니까 판단되어졌다가 돼야 돼. 판단이 되어졌다. 뭐한 것으로, be judged to 동사원형 뭐뭐한 것으로 판단되다. 자,
자, 가지는 것으로 no basis 근거지 no니까 근거가 근거를 가지지 않은 것으로 판명됐다. 어디에서? 수학적 지식에서. 그 다음에 병렬구조. 그래서 to lead nowhere 수학적 근거가 없다 보니까 그 어떤 곳에도 가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되어졌다. 즉 어떤 결과도 끌어내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되어졌다. 됐나? lead nowhere 어떤 곳으로도 연결되지 않다. 어떤 결과도 끌어내지 않다. 됐지? 자, 요 문장은 분석지를 보면서 설명을 할게요. 이때 강조 구문이야, 이거. 그래서 요 중간에 들어간 것을 쌤이 빼버렸어. 어디로? 이 뒤로 뺐어요. 빼니까 간단해지지. 강조 대상은 요거야. 몇 년의 시간이 흐르고 나서야, 이렇게 되는 거야. 몇 년의 시간이 흐르고 나서야 비로소 그것의 창의성이 인정되어졌다. 됐나? 요건 쉽지. 이거 요것만 해석을 하면 되겠죠. During which라고 돼 있는데 during which는 and during several이라고 해놨노. several years 이거다. 그러니까 그리고 접속사 그 다음에 몇 년의 시간 동안 요거를 이 대명사 them으로 바꾸면 and하고 them 날리면 which 되잖아. 요거 잘 봐놓을 수 있겠지? 그리고 몇 년 동안 수학이 주어 advanced 발전하다. 요게 동사야. enough 충분할 정도로. 그리고 그 위에 봐. for 의미상의 주어 to 부정사. 의미상의 주어가 뭐뭐 하도록. 이거야. 그래서 for to 이렇게 해서 relevance and effectiveness 이 수학자의 업적의 타당성과 효과성이 분명해지도록 충분히 발달을 하고 난 몇 년의 시간이 흐르고 나서야 그의 창의성이 인정되었다. 되겠습니까? 오케이. 위에 거 확인하면 되겠지? 자, 밑으로 내려갑니다. 자, other 다음에 이제 복수지. another 다음에는 단수. 그래서 쉽지만 한번 적어봤고 또 다른 창의적인 과학자들 뭐 갈릴레오와 같은 창의적인 과학자들은 이제 수일치 have also suffered 고통받았다 극도의 사회적 disapproval approval은 승인 찬성이고 disapproval은 찬성을 안 하다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불안정이라고 했지만 반감 정도로 해석을 해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극도의 사회적 반감에 그 고통을 받았다. 왜냐하면 그들이 소개를 했기 때문에 무엇을 앞에 선행사 없고요. 뒷문장 불완전. What? What was in fact? In fact는 사실상 여기가 주격보어 비동사의 보어는 얘입니다. 자, new paradigm. 그러니까 새로운 패러다임 그러니까 새로운 패러다임이었던 것을 소개를 했기 때문이다. 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후즈는 and it이 되겠지. 그 새로운 패러다임의 유효성과 그러니까 타당성과 유효성이 복수잖아요. were 그 당시의 시대의 능력 밖이었겠지. 이해하기에는. 그래서 to appreciate 이 단어 선생님들이 영영으로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to understand the worth or importance of something 이런 식으로 가서 누군가의 가치와 중요성을 이해하는 것 이해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appreciate 이거 잡아낼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당시가 이해를 하기에는 그 능력이 없었다 이 말이죠. 그 당시에 이해할 능력을 넘어 섰던 그와 같은 새로운 패러다임이었던 것을 소개를 했기 때문에 그들은 사회적인 반감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다. 되겠습니까? 오케이. 자, 갈릴레오의 경우에서는 이것은 이 뭔데? 창의적인 과학자들이 타당성과 유효성이 특정 시대가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넘어선 사실상 새로운 패러다임을 도입했기 때문에 여기가 주어 극심한 사회적 반감을 받은 것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돼.
만약 쓰라 그러면 알겠니? 이것은 일반적인 생각이었다. 지구가 revolve around the sun. 즉, 지구가 태양 주변을 돈다는 지금은 당연한 생각이 바로 갈릴레오의 경우에서는 갈릴레오가 극심한 사회적 반감을 받은 새로운 패러다임이었다. 이거잖아요. 되겠니? 자, 요렇게 하게 되면 결국 글의 주제, 쌤 요거 마지막 정리를 내가 안 해놨었네요. 자, 주제는 여기 나오는 거 똑같잖아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과학자들이 겪은 사회적 반감.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되겠죠. 됐니? 오케이. 여기까지 공부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다. 다음 수업에서 돌아오겠습니다.